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희나, 반갑습니다. 하비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끈질기게 요청했던 주술회전 피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주인공인 이타도리 유지의 동급생들이죠. 1학년 후식으로 메구미와 1학년의 홍일점 후기사키 노바라예요. 제가 작년인가 주술회전 경품 피규어 리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꽤 많이 보셨더라고요. 오늘은 스케일이 조금 다릅니다. 박스부터 일단 크잖아요. 일본 유명 피규어 제조사인 코토부키아의 아트 FX 라인으로 나왔고요. 가격이 아주 싸지도 않고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10만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술회전을 거의 귀멸의 칼날만큼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사실 피규어도 많이 소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귀멸의 칼날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이 코토부키아 한국 공식 총판인 베스트 하비샵에서 피규어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처음 개봉해 보는 피규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식으로 메구미부터 박스 안에 블라스터를 이렇게 터놔서 얼굴이 좀 더 잘 보이게 해준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걔는 안 터놨네? 근데 걔 맞네. 굉장히 메구미다운 표정이죠? 무심한 듯한 살짝 에메랄드빛으로 디자인을 해놨네요. 바닥 부분이고요. 코토부키아가 도쿄에 있구나. 자, 그럼 바로 개봉해볼게요. 아, 요게 출시된 지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오, 베이스가 평범하지 않네요. 여기 보면 살짝 젤리 같은 느낌. 먼저 메구미부터. 오, 크기가 작지 않네요. 이게 이제 1:8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 포즈는 옥견을 소환할 때 손모양이고요.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되돌기. 확실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메구미의 얼굴도 원작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일단 눈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머리 스타일인데도 사출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교복의 도색도 그냥 단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의상의 주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주었네요. 이 의상이 어둡고 단색이기 때문에 이런 주름들이 섬세하지 않으면 피규어 자체가 굉장히 심심해 보이거든요. 신발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네, 균형감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도 잘 씁니다. 이전에 타이토에서 나왔던 메구미 경품 피규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크기도 이쪽이 더 크고요. 그리고 얼굴도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물론 얘는 2만원짜리니까 얘가 10만원 이상 더 비싸잖아요. 물론 여기 옥견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가격을 뭐 내가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그런데 아무래도 그랜저 타다가 아반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옥견 봅시다. 그림자 속에서 이제 막 소환되고 있는 옥견의 모습입니다. 손, 손, 손. 아, 참. 대, 여의. 얼굴은 무난한 개의 모습입니다. 그죠? 개 맞나? 뭐 늑대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털의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손도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까지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쪽도. 자, 그럼 이제 베이스에 장착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구도가 되게 보기 좋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크기는 뭐 이렇게 한 손으로 핸들링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이 정도의 구성이면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오케이. 자, 다음은 후기사키 노바라. 데스. 후기사키 노바라. 들장미. 아름답지만 터프한 매력이 있는 노바라입니다. 박스 디자인을 좀 붉은 톤으로 해주었네요.
베이스도 좀 붉은색이네요. 이쁘다. 노바라의 무기인 망치입니다. 요 하트가 포인트죠. 노바라의 기술인 추령주법을 시전하는 포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교복 디자인이라 좀 칙칙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투피스라서요 조금은 덜 단조로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 가죽 가방에 못을 넣고 다니겠죠? 이 단추들에도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허리 쪽에도 단추가 있습니다. 치마의 주름 표현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다리 쪽에는 스타킹을 신고 있네요. 적당히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망인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로퍼는 꽤나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도 단추가 있네? 노바라는 목과 망치로 전투를 합니다.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주술회전을 보면 물론 노바라의 외모도 예쁘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터프하고 시원시원한 성격 그리고 호쾌한 전투 스타일까지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최애, 사랑해. 역시 얼굴 표현도 원작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특히 노바라의 단발 머리카락을 너무 예쁘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예뻐 예뻐. 역해가 짱이야.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피규어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미 이타도리 유지는 출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버릴까? 1학년 삼총사 완성하고 싶네요. 그리고 주술회전 제로 극장판 일본에서 지금 난리 났던데 한국도 개봉해주세요.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요거랑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타이토에서 나온 쿠기사키 노바라입니다. 여기서 앞전에 나왔던 것들보다 박스 디자인이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게 똑같이 타이토의 후식으로 메구민 박스인데요 완전 다른 제품 같잖아. 아니 베이스가 이렇게 클 일이야? 베이스가 20cm야 거의 얘꺼만 한데? 역시 실망스럽네요. 얼굴도 그렇고 디테일이 살짝 아쉬운 감은 있거든요. 하지만 뭐 2만원짜리니까 소매에 이런 단추 표현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머리카락. 그런데 망치의 하트를 생략했네. 크기도 살짝 작은데요 그래도 포징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요번에 요거를 피규어샵에서 선물 받았거든요. 그린리프 스튜디오 뭔지 알지? 잠깐만, 여기에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다. 네, 얘가 그린리프 스튜디오 피규어였죠. 영원히 고통받는 베지타. 여기 뭐냐면 옷입니다. 약간 기모노 느낌인가? 땡큐. 이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피규어 샵에서 그린리프 스튜디오 피규어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한테 증정한 사은품이더라고요. 이거는 허리띠인가 보다. 이렇게 벨크로가 있죠. 약간 모르겠네요. 이게 일본풍인지 중국풍인지 어쨌든 동양풍의 겉옷. 얘는 그린리프 스튜디오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 4분의 1 스케일이고 이게 옷도 벗겨지니까 뭐 이런 애들한테 이제 입혀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피규어 몇 개 갖고 와서 피규어 룩북 해보죠.